주린이입니다. 잘 몰라서 도움받고 싶습니다. 기아차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도움 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기아차는 2월 달부터는 좀 한 달가량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3월 달 들어서는 다시 소폭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5일선 따라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기아차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기아차는 저번 주랑 이번 주랑 관점이 같습니다. 계속 네. 이제 보셔도 된다. 계속 가져가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원래 살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줄여서 사야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면 그때 더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는 뭐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랑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애플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흐름일 겁니다. 근데 이 애플카 관련돼서 요즘에 또 뉴스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기아차는 아직까지도 애플카와 관련돼서는 이슈를 연관을 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 기본적으로 갑과 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미국 기업이지만은 내가 갑이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지금 애플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뭐 대표적인 하청업체가 무엇이 있냐라고 보면은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폭스콘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갑을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애플 관련된 제품을 아무리 만들어도 영업이익이 잘 안 나는 구조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기아차가 애플이랑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이오닉 시리즈로 지금 전기차 관련된 차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애플이랑 해가지고 뭐 리스크를 안을 부담은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안 했지만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애플과 관련돼서 잘만 서로 한만 잘 맞추면은 애플도 마찬가지로 기아도 그렇고 서로 좋은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또 다른 나라들이랑 기업들이랑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대부분 다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랑 애플이랑 아직까지 협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상승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 개선된 것도 맞고 근데 자동차는 2021년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는 편에서 기아차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자동차주 계속해서 좀 이슈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다만 지난주보다는 주가가 오른 만큼 비중은 좀 적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실적 개선 모멘텀 그리고 애플과의 협력 이슈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21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잘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주의 매수가 63,600원에 비중 10%인데요. 매수가 부근에서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쭉 빠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장품 주죠. 올해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아모레 퍼시픽 중심으로 좀 기업 가치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현재가는 61,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두 달 동안에는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최근에 좀 높은 가격에서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매수가가 좀 그래도 높은 가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네. 지금 주가 하락이만 이제 급한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원래 항상 그 가격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1% 딱 빠졌는데 하필이면은 뭐 매수하고 나서 처음 보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1선, 61선 정도, 21선, 61선 그 사이쯤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또 여기처럼 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좀 기다려야 되지만은 그리고 다행히 매수가가 만 66,000원, 7,000원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고 3,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한 6만원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일단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매매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쉽게 뭐 어떤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중국과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희토류 관련주들이 워낙 좋잖아요. 희토류 관련주들이 좋을 때는 역설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같이 좋긴 좀 어렵거든요. 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뭐 대외적인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또 유니온이나 이런 관련 희토류 관련주들이 되게 상황이 좋습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대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난항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희토류 관련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뭐 항상 주가도 상승하려면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필요한데 그래도 6만 원 선까지는 이탈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선절가를 본다면 6만 원까지는 보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6만 6천 원 이상까지 갈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되는 단계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중요한데 희토류 관련주들과 좀 주가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6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함께 반등 나오게 되면 목표가 6만 6천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5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22,400원, 비중 8%입니다. OLED는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장기로 보고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이랑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작년에는 주가가 좀 중반까지는 부진하다가 지난해 거의 7분기 만에 흑자를 전환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4,000원 선 부근에 있다가 올해 2월까지에는 25,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2월 중순부터 이제 이번 달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21,550원 기록하면서 조금 손실 중이신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OLED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고 또 LG그룹이 전장 사업을 좀 확대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이제 비중은 8% 장기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을 다 네. 해주셔가지고 일단 전망 좋은 건 맞습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망이 좋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도요, 딱 분할해서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잘 빠지고 지지 잘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투자 계획은 장기로 설정을 하셨고요. 그다음 비중도 8%면은 뭐 분할적으로 들어갈 여력은 아직 남아 계실 것 같고 가격도 막 24,000원, 5,000원 이렇게 고점에 잡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빠지고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그 바닥 부분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청자님께서는 오히려 빠지면은 더 사야지 이렇게 좀 오히려 주가를 좀 하락을 해도 좀 즐겁게 볼수 있는 관점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누군가는 주가가 빠지면은 나사 싸게 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막 빠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빠지면 되게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중장기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빠지면 당장은 안 좋지만은 어차피 중기 장기로 보는 입장에서 전망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빠지면은 분할 매수 관점을 볼수 있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요즘 이슈 많습니다. 그래서 OLED 전망 보시던 대로 마찬가지로 보시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뭐꼭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장기로 볼 때는 그내 관련된 자료나 뭐 레포트 같은 것들을 뭐잘 이해가 안 돼도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뉘앙스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OLED 관련된 이슈만 중간중간 점검만 잘 해보시고 주가도 한 18,000원, 19,000원 사이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더 매수를 하시되 뭐 2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으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아 19,000원, 2만 원이 혹시나 깨지게 되는 구간에서는 2차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직까지 뭐 목표가는 설정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 2만 후반대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앞으로의 전망 좋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차라리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는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18,000에서 19,000원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고려해 보시고요. 사실 지금 목표가를 잡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2만 원 후반대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6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제주 반도체 매수가 7,000원, 비중 8%인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0% 이상 급증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 중순쯤에 고점이 7,570원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좀 굉장히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그냥 좀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내용도 보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옵션이랑 추가 매수 옵션밖에 없어요. 손절은 아예 옵션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리실 거면은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도 손절을 어느 정도 할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냉정하게 제주 반도체만 딱 하나 놓고 보면은 매수 7,000원까지 과연 올까라고 했을 때 확신이 전혀 없어요. 아, 이 종목은 뭐 7,000원에 매도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최소한 6,000원 중반까지는 오고 나서 그때 7,000원을 봐야지 지금 5,500원인 상황에서 당장 7,000원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주가가 한 6,250원, 6,500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7,000원까지 봐도 될까 안 될까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7,000원을 당장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뭐 손절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자리는 그래도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고려는 가능하거든요.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도 고려는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현재 막 5,400원, 800원 이 사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손절을 대신 진행하셔야 되십니다. 만약에 지금 제주 반도체를 내가 8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8주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에 비해서 4주를 더 사면은 총 12주가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5,200원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번 추가 매수했던 4주는 다시 덜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손절이라는 옵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 추가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200원, 300원 이 부분대에서 일단 추가 매수한 것만큼 매도를 하시고 그 뒤에 7,000원이 올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판단해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매매 전략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높게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LG 디스플레이 사실 전략이 쉬워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면 됩니다. 근데 제주 반도체는 추가 매수 옵션을 넣게 되게 되면은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전략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매 전략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초보자 분들일수록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을 들어가셔야지 높은 가격에서 변동성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은 그 뒤에 대처도 여전히 어려워서 수익이 더 나기 어렵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5,000원 미탈시는 과감하게 손절해버리는 것도 좋은 옵션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선에서 한번 맞춰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까지 그냥 기다리실 경우에는 일단 6,500원이 회복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그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손절도 꼭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 손절가는 또 5,000원 이탈됐을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손절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4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매수가 12만 1000원, 비중 10%입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전문가님 몇 개월 마음고생하고 있어요. 이 종목 어찌 해야 할지 조언 제발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2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 말이나 좀 올해 초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굉장히 주가가 크게 또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죠. 코로나 이제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하락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임상 소식도 있었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이제 몇 개월 동안 마음고생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사실 이 정도면 매수가 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12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갔다가 11만 5천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으면은 이제 매수가는 이제 왔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매수가로 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주가라는 게 정확한 가격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않고 항상 이 밴드를 좀 넓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이제 매수가로 회복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로 회복을 했으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신풍제약이 올해 뭐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장이 쉽지 않은 구간에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2월에 뭐 7만 5천 원짜리 종목이 지금 11만 5천 원까지 회복을 한 국면이기 때문에, 또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은 당연히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기다린 만큼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매수가까지 오면 다 던져버리고 발을 빼버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진짜 갈수 있었던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면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면은 일단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일단 감사하게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오히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올려가지고, 아니면 처음에 매수하실 때 보셨던 그 목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가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두고 보시는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지금은 사실상 매수가는 거의 다온 거다라고 왔다라고 보셔도 된다. 대신 목표가는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까지도 아직은 볼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12만 원대에서 조금은 눌렀다 다시 갈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살짝 줄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최근 수급 괜찮다고 합니다. 목표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열심히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조 동화원 매수가 1,350원, 비중 20%입니다. 2년 넘게 들고 있다가 얼마 전에 추가 매수했어요.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수익 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 2019년 초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단가를 좀 낮춰 놓으셨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손실이셨다가 최근에 이 사료주들 굉장히 강세 보이면서 드디어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는데요. 최근에 이제 곡물가 인상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11%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조동화원 지금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신풍제약이랑 같죠. 신풍제약이랑 같고,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매수가로 회복을 했고, 의견은 동일합니다. 신풍제약처럼 뭐 매수가를 이제 회복을 했으니, 추가 매수를 또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한 것은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매도를 좀 하셔가지고, 그간 고생했던 것들 일단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만큼은 매도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이 안 좋다. 이런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냥 농작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농작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기후가 안 좋고 안 좋았던 것들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뭐 겨울 폭풍이라든가 당장 우리나라 올해 겨울만 봐도 당장 뭐 날씨가 안 좋았고 뭐 지금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대파 가격도 항상 한참 이슈가 좀 됐었던 것들이 있고 꼭그 지금 그 작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작물들이 지금 옥수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관련돼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증시가 안 좋다라고 볼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제는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뭐냐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이 매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조동원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우리가 아까 기아차도 우리가 어떤 차를 2천만 원 주고 샀던 차가 뭐 시간 지나가 물가가 올라서 2,500만 원이다. 그럼 기아차 입장에서 2천만 원 팔던 차가 2,500에 팔수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매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는 원래 그래서 우상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조동화원도 여기에 수혜를 보고 또 최근 들어서 없었던 고가들을 지금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1,600원, 1,700원까지도 아직까지는 볼 구간 남아 있어서 오늘 지금은 추가 매수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1,700원, 1,600원 정도에서 나머지까지 싹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조 동화원 일단 추가 매수 비중은 오늘 좀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1,6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매수가 77,100원에 비중 27%인데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는 국내 위성통신 시스템 분야에서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항공 우주 관련주로 엮이면서, 역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달까지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상승 전에는 3만 원선 부근에 있던 주가가 최근에 고점 9만 7천 원까지 거의 3배 이상 정도 뛰어 올랐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는 조정 나오면서 오늘 현재가는 6만 9,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도 아무래도 매수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해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3배가 올랐던 종목이라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3배가 올랐던 종목들이 위에서 고작 한 5%, 10% 조정받고 더 갈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가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보면은 아무리 좀 못해도 3만 원에서 지금 9만 원 정도까지 왔고 지금 9만 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라고 하면은 한 6만 원 올랐던 것 중에 이제 2만 원 빠진 건데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은 60%까지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 10% 조정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조정 끝, 반등 시작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들은 올라올 때 여기 거래량이 큼직큼직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크게 이탈된 부분은 없어서 뭐 조정폭이 막 엄청 깊어지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변동성이 이만큼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움직여도 주가가 막 5%, 10%씩 막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런 경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구간도 있지만은 64,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해봤자 캔들 하나 정도밖에 하루 올랐던 거 조정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루가 하필이면은 상한가를 찍었던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55,000원까지도 눌림은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대신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눌림폭은 오히려 조금 올라올 거예요. 지금 당장부터 좀 빠진다 그러면은 5만 원까지 눌릴 수 있지만은 좀 조정이 뭐한 달, 두달 된다고 하면은 한 6만 원 정도에서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추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여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더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도 당장 조금이라도 반등 안 나고 바로 이탈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두고
나중에 다시 좀 추가 매수해야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비중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뭐 다음 주 월화까지 반등이 잘안 나온다 싶으면은 일단 조금이라도 비중 좀 줄여 두셨다가 나중에 5만 원, 5만 5천 잘 눌리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비중 축소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라서 5만 5천 원 선까지도 차익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추가 매수를 고민하지 마시고 주가 흐름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다음 주 초까지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흐름 보시면서 대응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넥스트 아이 매수가 1840원, 비중 20%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다가 서서히 반등을 보이네요. 저한테 좀 아픈 종목인데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1840원에 매수하셨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계속해서 정말 말 그대로 좀 흐르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회사가 이노메트리인데 이노메트리가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라서 전기차 관련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1415원까지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넥스트 아이를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차전지 이제 관련 주고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 좀 드렸잖아요. 2차전지는 지금은 끌고 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구간이고 넥스트아이도 지금은 많이 빠진 구간에서 반등이 좀잘 나타나고 있고 다행히 딱 지난주부터 반등이 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일단은 가져가는 구간으로 보되 대신에 이제 매수가 너무 높아서 아예 뭐 손실을 아예 뭐 옵션을 빼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매수가를 제외하고 이 종목만 본다 그러면은 일단 1,500원대에서는 조금은 팔아야 되는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비중이 20%인데 5%나 10% 정도는 1,500원대에서 잠깐 좀 매도를 좀 해두셨다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이 종목이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 다시 사셔도 되시니까요. 일단은 1,500원대 회복을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랑, 그 다음에 잘 1,500원대 안착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잘 나올 수 있으면은 그때 볼수 있는 목표가가 해봐야 1,800원 내외입니다. 한 1,780원에서 1,850원 정도 지금 매물대가 잡히는데, 이렇게 뭐 1,500원대에서 잠깐 좀 매도를 좀 해두셨다가 잘 안정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매수 단가가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한 1,780원에서 1,850원까지는 조금 뭐 중기 단기 정도로는 아직 남아 있고 단기적으로는 1,500원 회복할 확률이 높으니까 1,500원대 일부 축소, 그다음에 목표가 한 1,780원 내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그 구간대까지 회복이 되면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주시고요. 만약 안착이 되고 나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1,780원에서 1,850원 정도로 좀 목표가 잡아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주가 흐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9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국 정보 인증, 매수가 7,130원, 비중 5%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니 살짝 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은 지난해 3월부터 그리고 지난해 12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전자서명 관련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8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체로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인인증서 폐기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도 많이 받아가지고 주가가 지금 회복을 쉽게 못하고 있는데, 회복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앞에 좀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매도했던 물량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회복이 쉽지 않은 구간에 좀 있고,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매물을 다 먹어주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아직은 포텐이 조금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 전제는 다시 빠져서 6,500원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전제겠죠. 그리고 이 보안주는 제가 오늘 가져온 공략주라고 써드렸던 첫 번째 힌트에도 보면은 보안 사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보안주들 이슈가 거의 지금 어느 정도에 맞춰져 있냐면은 이 백신 패스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백신 패스에 관련돼서도 뉴스를 아예 못 받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인증서를 폐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적으로 설명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관련된 테마주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도 아직 이슈를 받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슈를 받으려면은 받을 수는 있는 구간에 있어서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가도 그래도 비싸게 사신 게 아니라서 목표가 지금 당장 크게 보진 마시고요. 7,600원대 한번 저항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매도한다라는 구간에서 보시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진짜 내가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9,000원까지도 가능하지만은 지금 당장 아직 좀 멀죠. 그래서 일단은 7,500원에서 8,000원 정도는 목표가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이나 보안 관련 이슈 앞으로 좀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7,500원에서 8,000원까지 회복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목표가 설정해 주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매수가 15,600원, 비중 15%입니다. 3년 정도 보유했는데 대책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조언 꼭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아난티 대표적인 대북주이죠. 그리고 또 리조트 관련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현재가 7,8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매수가가 15,600원이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세워버리면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나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레저나 여행, 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은 반등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시점을 당장 잡기는 이제 어렵고,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매수를 좀, 진짜로 손실 없이 내가 계좌상에 아난티하고 플러스라는 것을 보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향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일주일, 이주일, 뭐한달 내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라리 주가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잘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은연중에 말씀드렸지만 9,000원, 10,000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회복을 좀 기다려 보셨다가 어느 정도 뭐 15%면은 한 5%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 손실 플러스로 좀 바뀌는 걸볼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뭐 1%, 2% 추가 매수하는 것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에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은 12,000원 이상에서는 정리를 꼭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난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공략주였던 용평 리조트도 마찬가지로 레저 뭐 골프 관련돼서는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고생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 9,000에서 10,000원 정도까지 회복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8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매수가 11,500원, 비중 5%인데요. 하락할 때 참고 버티고 있었는데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고꾸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트론 이제 카메라 모듈들로 이제 앞으로 뭐 신사업,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파트론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파트로,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다 전장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야겠죠. 뭐,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가 뭐, 예전에 뭐, 한 대였지만 지금 뭐,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까지 막, 뭐, 심하게면 여섯 대, 여덟 대까지도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늘어나는 캐파는 사실 이렇게 크게 기대할 건 아니고, 자동차 정도까지는 좀 되어야, 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매출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파트너 부분은 최근에 거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 앞서서 1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에 한 번씩 거래가 많이 나와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반등이 나와도 크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은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매수가가 11,500원이시니까 딱 매수가 정도까지만 딱 기다려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은 그 정도부터는 차라리 파트론 말고 다른 업종,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이더라도 괜찮으니까 파트론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반등 가능성이 크게, 반등에는 있지만 상승 가능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쪽으로 대신에 지금 당장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상승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44,300원에 비중 5%입니다. 혹시 제가 고점에 매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매수가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 43,000원이고요.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좀 높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현대제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높게 사시긴 한건 맞지만, 네. 그래도 비중을 많이 막 본격적으로 네. 매수하신 건 아니셔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도 중국 선물 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한1%좀안 되게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현대제철이라고 하면은 철광석을 어쨌든 사 들여와서 가공해서 이거 다시 되파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은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우리가 재무제표를 쓸때이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를 뺍니다. 그래서 기초재고에 비해서 기말재고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적상 좋아 보이게 나와요. 왜냐면 더큰 값을 더 빼서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상 잠깐 단기적인 뻥튀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직까지 상승 요인이 남아 있는 거고요. 대신에 비중 크게 안 실은 것은 잘하신 거고 비중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4만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오면 조금 더 사실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요. 아직은 뭐 기다려 보셔도 된다. 너무 비싸게 산건 아니니까 더 비싸게 많이 사신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고 만약에 철강석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이 38,0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비중 축소 구간으로 전환이 좀 되기 때문에 38,000원 정도는 좀 눈여겨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